이 시기가 약간 드라마상에서는 좀 접해보지 못한 그래서 좀 궁금한 단종. 네. 단종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그런 뭐, 것들이 별로 없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네. 왜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단종은 12살에 왕이 돼서 17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왕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은 거예요. 미성년자 때.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자기 삼촌이었던 그 수양대군 출신의 그 훗날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이제 주인공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드라마나 영화나. 저번에 저희가 전인하 선생님 나오셨을 때는 세조를 약간 좀 재조명해봤잖아요. 그때 주인공은 세조였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단종이 또 마찬가지로 입체적인 좀 다른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종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요. 단자도 못 꺼내요. 감히 이름도 꺼내도 능지처사인데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단종. 단종. 오늘의 주인공 단종. 단종. 저. 왜 이렇게 갑자기. 강의하시는 것도 영상으로 되게 많이 보고 청년들도 많이 봤는데 말투를 직접 들으면 그게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핸드폰으로 있으니 이렇게 보고 있는 아니 근데 여기가 진짜 전망이 끝내주네요. 여기가 선돌이라는 데인데 선돌. 네. 선돌. 선돌. 네. 얘가 그 단종이 유배 와서 가끔 봤던 그 청령포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여기서 바라봤던 바위라고 하면서 신선함 뭐 이렇게 불렀다고는 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이 풍경을 딱 보고 있으니까 요 갈라진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보이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심정으로 바라봤을 때 이 풍경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잠시 하게 되더라고요. 예, 단종도 이제 저 돌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숨을 쉬었다. 야, 그 어린 나이에 한숨을 쉬었다고요? 어린 나이. 어린 나이는 한숨 쉬면 안 돼요. 그 얼마나 그 학생들이 한이... 얼마나 한숨 많이 쉬어요.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얼마나 한이 많았어요. 네. 단종은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유일하게 죽어서 국장을 치르지 못했다. 시신도 버립니다. 산수를 안 받고 시신을 유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영월군에서 이제 67년부터 실제 그 제사를 묘사를 하고 행사처럼. 53회째를 맞은 단종문화제는 단종 국장 재현과 칡 줄다리기 등 전통 행사와 프로그램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